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더블S 리프레쉬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만들기에는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맞습니다. 3명이서 긴급 진단으로 갈까 하고요. 네. 제목은 개인 투자자 피눈물 급락장 맞선 대응 전략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긴급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국내 증시 오늘 뭐 블랙 먼데이라고 하겠죠. 오늘뿐만이 아니고 사실 1월이 2022년 1월이 참 애석하게도 이민년에 맞지 않게 다행스럽게도 이민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호랑이 기운이 다음 주부터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긴급 진단, 급락 원인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네. 일단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위 말해 정말 2022년이 시작과 동시에 이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악재라고도 하면 악재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좀 짚어봤습니다. 뭐 트렌드와 ESG와 그다음에 바이오, 붕괴, 화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번 짚어봤는데 자, 먼저 트렌드와 ESG, 특히 ESG에서는 이 도덕성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입니다. 2022년 이민연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시장이 열렸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소식인데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회계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공급을 횡령해 동진 세미캠에 투자해 무려 또 슈퍼 왕개미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받으며 상패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카카오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입니다. 여기 카카오 계열사 임원진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식기도 전에 다시 비판의 대상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IPO 수급 쏠림입니다. 무려 뭐 수요 예측부터 일경이라는 규모로 존재감을 뽐냈고 역대급 청약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만 114조 원을 모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 청약 IPO에 청약 일주일 전부터 스멀스멀 시장과 기관의 개인 매도세가 있었고요. 청약 후에도 이 114조 원은 그 114조 원의 일부 금액도 시장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카테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메드팩토입니다. 이 메드팩토 임상 발련되어 1월 13일 핵심 모멘텀 임상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했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분식 회계입니다. 2018년부터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계열사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신라젠 상패 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개월 동안 멈췄던 이 신라젠도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관련주인 M2N도 사거래일 동안 60%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요. 자, 안트로젠 임상 실패가 또 가장 최근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붕괴와 화재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붕괴에 있었는데요. 지난 1월 10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50%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이어서 이 DLENC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현재 나온 소식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하지만 또 예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수동 건물 흔들림 현상과 함께 지난 거래일 10% 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주말,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할 때쯤 있었던 화재,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인데요. 같은 날 있었습니다. 오창 공장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대장이자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도 시간의 거래서부터 오늘까지 현재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성 TNC도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카테고리로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요. 글로벌 지정학 쇼 이슈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입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함께 연관되어 있고 러시아 뒤에는 중국도 있어서 이 미중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리스크로 천연가스, 석유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북한이 핵미사일 재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방산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먼 곳, 가까운 곳, 국내외 할 것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네요. 예, 너무 정말 많고. 이게 1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호키시하게 바뀐 즉 비둘기에서 매로 바뀐 예. 연준의 긴축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미국도 최근에 많이 급락은 했지만은 그 전부터 사실은 고점에서 더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 원인은
지금에야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배구조의 문제, 더불어서 사건 사고는 또 왜 이렇게 1월에 많이 나는지, 그리고 작년에 좀 소외업종이었던 바이오주가 올해는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헬스케어 쪽에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었고, 근데 또 때마침 이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어디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검은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쉬어가야 될지 반등을 좀 노려야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좀 더 저는 이런 악재들도 많긴 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원인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먼저 신광선 매니저님. 가장 핵심적인 악재는 내부에 있겠죠. 내부에. 예, 뭐 외부 변수도 있겠죠.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삼국지에서도 항상 얘기 나오지만은 고전에서도 항상 가까운 적은 내부에 있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내부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형 IPO 관련된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수급 교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강성 아나운서 분이 쭉 브리핑을 하니까 와, 정말 1월 달은 무슨 뭐 사고가 정말 많이 났구나. 뭐 화재도 나고 무너지고 횡령도 발생하고 뭐 여러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악재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종목들이 조금 그에 대한 부분들을 투심을 악화시켰던 요인들. 그러니까 뭔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뭔가 신뢰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는 상단선을 좀 가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상단선이라는 게 최대 상선은 3,300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까지, 오늘 최저점까지 좀 계산을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3,300에서. 그리고 나스닥은 14.1% 정도가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44%, 이더리움은 42%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거의 뭐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뭐 반토막이 났던 부분들이 암호화폐 쪽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투심을 약화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무분별한 기업들의 물적 분할.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갈 부분들은 연준의 FOMC 관련되는 갑작스러운 1월 달에 매파적인 경향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뭐 브래드 연준 총재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을 블리시하게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작년 말부터 인플레이션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와, 엄청 매파적으로 변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뭐 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원인은 똑같이, 예,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똑같이 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그런 지수의 차트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최근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깊게 조정폭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1위. 등락률에서 1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 기업들의 IPO.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IPO가 많았다라는 거는 저가 이제 여러 가지 차트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PO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싼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싼 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그러니까 PER이 10배면 뒤집어 놓으면 10%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이 싸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이 싸지고 PER이 높아질 때는 소위 말해서 차입금리도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 내지는 고밸류 그리고 버블일 때 내지는 시장이 약간의 과열일 때 IPO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즉 LGES가 이번 주에 상장하는 게 참 그 기막히게도 1월에 가장 매파적일 것 같은 FOMC 다음 날 상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는 겹겹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뭐 이렇게 원인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원인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당장에 오늘 우리 지수만 봐도 그렇죠. 최저점을 찍고 조금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코스피 지수는. 과연 내일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다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이 흐름을 좀 더 빠질까요? 신광 선배님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어렵네요. 사실 제가 시장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도 이제 앵커님의 생각 동일하게 상저하고는 계속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 1월 효과는 좀 나왔다가 좀 2월, 3월 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의 경우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의 조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2800선이 깨진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2월 달을 좀 조심스럽게는 조금 콜을 좀 본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바가 있고요. 예. 근데 사실 매수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운영 금액에 현금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저희 코너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경기팀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분할 매수 관련된 부분들 의견들이 저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고 뭐 저도 실제로 1월 효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 드리면서 예.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 2월, 3월 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약간 조금은 좀 꼬였죠. 약간 조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좀 미리 좀 얻어맞았다. 그에 대한 그 스탠스는 일단 연준에서 먼저 생각보다 빠른 제스처가 나왔던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예.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인들의 그런 롤링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화면 보이시는 게 이제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아. 결제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로버로버 하느냐, 3월까지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인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선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고 보시는 건데 뭐 또 이게 꺾이는 건 맞습니다. 일봉인데 최근에 미결제가 이게 보시면 결제하지 않은 물량들이겠죠.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선물 포지션만 해도 한 3조 5천억 정도 하방이고 되게 재밌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요일 날 그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급반등 나고 금요일 날 한번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수요일날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외국인들이요 지금 제가 HTS나 여기서 확인했을 때는 네.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이제 옵션 풋 포지션이 한 55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요일날 갑자기 오후에 한 방에 갑자기 420억이 늘어났어요. 그걸 보고서 사실은 저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방 포지션이 구축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100억, 200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결제하지 않은 물량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다는 거는 일단은 3월까지는 만약 이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지수는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지만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는 초록색 선이 꺾이겠죠. 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최대치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포지션 자체 하방 포지션이 조금은 뭔가 결제를 해놓은 모습들이 좀 보인다면 결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 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기 바닥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구정 이후부터는 뭔가 조금 반등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 게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숏 포지션 구축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게는 뭐 시총 삼성전자 예. SK 하이닉스도 있고 오늘만 예.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네. 시장을 제외한 동아시아 시장 보면 뭐 중국은 오히려 플러스고 거기다가 일본도 하락이긴 하지만 지금 약보합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약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 기간은 너무 오래 갖고 갔어요. 예. 공매도 금지 기간 너무 오래 갖고 갔던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쪽으로 너무 좀 많이 이격이 발생하게 한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또 뭐 결국 기승전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따가도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를 소위 말해서 밀어버렸을 때 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원화 보세요.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FOMC 한다는데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아니 금리는 이제 3월에 올리지만
빠르면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가 되고 자산 매입 증가로 아예 일시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화가 지금보다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수 보지 마시고 니케이와 중국 주식 보고 우리나라 원화 보면 아 이번 주 FOMC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 이제는 그 우려의 피크는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 자체만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익이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수급적인 불균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된 거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로벌리 이 약간 크래시나 지금 막 떠나야 되는 장이 온 거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고점에서 20% 정도 빠졌다면 지금 와서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작년에서는 이 베어하우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이베스트는 왜 이렇게 베어하냐. 예, 이 베어하우스. 네. 그렇지만 네. 저는 어쩌면 이제부터는 불하우스에서 이 불하우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이거는 뭐 말 장난 같지만 네. 지금 약간 버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저렇게까지 빠지다 보니까 버블이 드디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많이 일어나서 버블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비쌌던 기업들 위주로는 가격 하락이 나오겠지만 뭐 크레딧 크런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금융 신용 경색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수 기준으로는 5% 뭐 한 2700이 깨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부터는 지수가 안정권에 가지 않겠냐.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구정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뭐 지수는 뭐 많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상당히 종목 그때 또 하필이면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잖아요. 괜찮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 월요일에서 그럼 점차 좀 회색으로 좀 변하겠다 그럴 수 있겠나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뭐 오늘 시장 이렇게 급락하는데 야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현금 마련해야지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쓴 상황에서는 이제 마진콜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현금을 갖고 가는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이나 뭐 탈세나 이런 얘기와 관련 없는 기업이게 되면 굳이 여기서 파는 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질문도 저도 좀 몇 개 뽑아왔어요. 네. 하나하나 살펴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기업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미국부터 시작한 게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은 시장 대비 덜 빠지는 거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반도체 주,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우리 제가 섹터별로 주요 메인 테마는 좀 이 시간에 짚으려고 반도체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주 어떻게 해야 될지. 반도체 하면 이제 대형 주지 않습니까? 대형 기술주. 그래서 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네. 판을 하나 좀 요청했거든요. 그 블랙록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한글로 좀 써가지고 번역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결국은 이제 세계 1위 운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22년도 보고서에 나왔던 이제 자료를 발췌해서 하는데 맨 위가 이제 선진 시장인데 블랙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 냈습니다. 선진 시장에 대해서. 뭐 미국을 통틀어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칸에 보시는 게 바로 미국의 대형주입니다. 요 안에는 이제 통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라든지 기술주 그리고 뭐 시총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가 되겠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 AMD도 마찬가지인데 이례적으로 블랙록에서 지금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립 의견이 뭐냐면 비중 확대도 아니고 뭐 셀링도 안 한다. 그냥 기대 수익률은 그냥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지금 의견을 단정 지은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게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중소형주가 있는데 이 노란색이 이제 상향 의견이거든요. 테크니컬 쪽으로 매수 의견. 보니까 강력한 실점은 모멘텀을 바탕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겠다. 오버웨이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럽 시장은 특히 이제 코로나 피해를 받았던 리오프닝 섹터. 워낙 유럽 쪽이 관광 국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뭐 프랑스 까크라든지 뭐 이쪽은 아실 겁니다. 비중 확대 의견 냈고 영국은 중립 의견 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비중 확대 전략 냈는데 아래 좀 안 보이시겠지만 중국 그리고 밑에 이머징 마켓이 아마 자막을 딱 치우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네. 중국 밑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 이머징 마켓 나왔는데 네. 중립 의견도 아니고요. 네. 의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냐면 그냥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략이다. 긍정적인 전략인데 뭐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그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아마 6월 되면은 또 이제 하반기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거 이제 상반기 보고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세계에서 뭔가 운영금의 큰 운용사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필라델비아 반도체 수준이나 이런 쪽을 그렇게 뭔가 기대 수익률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교해드리면서 아마존도 거의 2년 동안 박스권 한번 보인 적이 있었다. 넷플릭스라든지 애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전처럼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에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게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 오면은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 이게 하락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고점대 14% 빠졌습니다. 6% 좀 남았죠, 5-6%.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바이더디 전략에 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수익 내기가 힘들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판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못 맞춘다고 보거든요. 어렵죠. 예. 아 이게 박스권 하단인 줄 알았다가 샀다가 여기서 추세 붕괴돼가지고 가격 조정 30-40% 그냥 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개별 종목들도 대고 반토막 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변함이 없어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반등은 나오겠고 삼성전자도 정말 그렇게 비난 받으면서 7-8만 원 박스권이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보여준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하반기 때 저는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있고요. 네. 반도체가 우리 앵커님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띄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의견에 동의하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가 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반도체도 이걸 한번 고민해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잘 되거나 중국이 잘 뭔가 패싱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대체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인도 이런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코를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은 2분기에서 사서 4분기에 팔자.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1월 카타르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이제 하반기 때 스포츠 행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종목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뭔가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 종목 제외하고는 저는 기계적인 매도에서 오히려 조금은 기회를 갖자. 근데 이게 뭔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글로벌 글로벌 ETF 운용의 뭐 1등인 네. 전략도. 뭐 약간 뉴트럴하게 보는 상황이 중립적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이제 기회를 갖긴 어렵겠지만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박스권이다. 아, 6-7만 원 지금 뭐 75,000원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애매한 가격이긴 하죠. 그렇죠. 애매한 가격. 만약에 그렇죠. 여기서 5,000원 정도 더 빠지면 소위 말해서 좀 담아보는 그런 네. 전략을 가는데 뭐 어렵다 보면은 일단 한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반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괜찮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눴던 얘기도 1월 첫째 주 방송을 우리가 새해 방송했었을 때 신광선 매니저 의견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네. 오늘 했던 말이. 그래서 보면은 악재들은 좀 많았지만 여러 가지로 두 분의 뷰가 좀 맞아떨어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맞아떨어져봐야 욕만 먹고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악재를 보면서 네. 반도체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6-7만 원 박스권인데다가 오히려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를 네. 좀 정리해보고
이게 참 뭐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에코프로비엠이 화제가 났어요. 네. 이번 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LG ES가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 시차를 두지 않고 계속 악재가 터지는 그러게요. 구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하는 LG ES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꽤 네. 많으시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지금 그 불이 났죠. 금요일 네.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물론 이제 지금 다 화재가 진압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용부에서 이게 어찌 보면 산업재해다 보니까 예. 그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되면서 고용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생산 중단 공시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수가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그때 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산 중단 공시가 나오면서 9% 8%까지 쑥 한번 밀렸다가 지금 6.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화재 구역에서 나왔던 캠포라든지 캠포N 그쪽에 대한 구간들이 이제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이제 생산 중단이 좀 결정됐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 대한 이 배터리 물질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 넘다 보니까 예. 이것 때문에 뭔가 파생돼서 그러니까 다른 쪽도 뭔가 오히려 뭔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가격 정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그렇죠. 요즘에 통상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분위기가 2차 전지니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약을 안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보면 오히려 뭔가 이제 따상이라고 좀 표현하는 뭔가 자극적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따상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예. 이게 분위기. 워낙 왜냐면은 막 그 뭐 일경이 뭐 청약이 됐다는 등 뭐 이게 주문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뭐 허수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뭐 상장하자마자 기본적으로 한 80조 찍어버리면은 SK하이닉스랑 비슷한 시총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확약 물량이라고 하죠. 미확약 물량. 이게 이제 4%인데 이게 만약 시장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뭔가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좀 고점이 좀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확약 물량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물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오히려 흥행이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흥행은 따상이지 않습니까? 따상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또 자칫 또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에제널 솔루션도 마치 에코프리는 장기적으로는 워낙 좋고 실질적으로 강하게 상승 나오는 동력은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드렸던 한중 공동 지수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아마 운용사에서 펀드를 조성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펀드 조성에 대한 결과물들이 그쪽부터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상장에서 뭔가 흥행을 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이제 개인들도 한두 주씩 받았다가 뭐 바로 뭔가 즉각적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다 보면은 조금은 물론 흥행은 하겠지만은 따상 같은 좀 이렇게 거대한 흥행에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보고서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냐면 2021년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 코스피에 네. 상장한 기업들이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 그 기업들의 평균 주가를 그려보니까 한 달 동안 상장 이후에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려 섞인 게 있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여유 자금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저는 이제 통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IPO 시장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따상의 어떤 기업들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무조건 먹는 장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한 자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은 사실 위험 선호가 있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안전 선호가 있는 자금인데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자금들이 114조 원이 뭐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삼성,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 왜 한 달, 그리고 6개월까지는 돌아놓고 보면 다 마이너스였느냐라는 거는 상장할 때가 가장 재무제표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상장할 때가. 근데 그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하신 게 네. 상장 IPO라는 게 아마 앵커님도 많이 아실 네. 공감하실 텐데 IPO는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엑시트 관련된 축제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팩트인데,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비상장으로 KOTC든 그렇죠. 그쪽에 미리,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상장이 오래오래 안 될 수 있는 범위를 지켜냈고 그거를 그 기간을 감내했던 사람들의 축제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제가 오프닝 차트에서도 논란의 7개사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얘기 네. 안 해도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 네. 원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120조, 140조까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7개가. 근데 지금 80조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60조가 어디 갔을까요? 날아간 거잖아요, 수급이. 그렇죠, 네. 시장에서 60조를 뺏어 나갔고, 이런 IPO 기업을 통해서 엑시트 하면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 기업들은 스톡옵션 행사라는 이름으로 팔고 나가요. 대주주들은. 네.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비방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든지 시장에서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의 돈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기업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고평가받은 그 상태에서 자금을 엑시트해서 자기들의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지만 그게 정말 투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왜 2022년 1월에 많이 발생했는지는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기의 평가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올해는 대선 때 정확하게 기업을 위한 소액 주주를 위한 행동들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서 기대 요인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소액 주주를 위한 정책 전환이 나오는 하나의 우리의 네. 뭐랄까요? 좋은 이게 뭐랄까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전화위복? 예, 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하는데 왜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저희가 매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얘기했느냐. 거의 매주.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 그러니까 심벌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활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100조, 200조 얘기한다라는 거는 조단위가 사실 1조가 얼마나 큰 자금입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그거 30만 원, 60만 원 벌겠다고 달려들어서 그렇게 줬으면 투자로 잘해갖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엄 화재도 사실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무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래서 IPO 이후에 그때 시장 상황도 봐야겠지만 IPO 할 때가 가장 숫자가 좋을 때고, 그리고 나서 보호 예수 물량들이 계속 6개월 내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하면 그때 가장 수익률을 많이 하려는 그런 안전 자산들이 많지 않겠냐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짚어볼 게 많아서 예. 2차 전지까지 얘기 드렸고, 아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쭤보고 싶은 게 게임주, 뭐 NFT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하고도 관련 있는 가상화폐까지 추락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보는데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 관련주들은 안 그래도 비싸다 뭐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서 더 버텨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P2E 이제 게임의 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금리 인상기라든지 QT, 뭐 QT가 가장 영향이 크겠죠. QT의 지금 스케줄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걸 모르니까 그게 좀 더 월가에서 악재를 크게 좀 작용하고 있고라고 예. 보시면 좋은데, 가장 금리 인상기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당연히 암호화폐 가상자산이죠.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뭐 이건 제가 뭐 전문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을 우리가 언제부터 안전자산을 여겼는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렇게 쓰여왔으니까 그런 거죠. 비트코인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뭔가 기술적인 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유지가 됐던 화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뭔가 기반을 두는 이제 이런 코인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넷플릭스 성장주 이쪽보다는 당연히 약한 포터멘탈 이쪽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던 게 조금은 비중 줄이셔라 비트코인.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이 분명히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변곡 위치에 위치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확 떨어질 수 있다고 급등하는 급락인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급락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왔죠. 그러면서 좀 뭔가 이제 바닥에서 턴어런 한다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뭐 지금 빠졌다가 아래꼬리에다가 조금 강하게 반발 매수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근데 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마다 좀 쳐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쪽은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오히려 뭔가 이쪽을 뭔가 내가 꼭 뭔가 물타기라든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좀 삼고 싶으시면은요 예. 뭔가 베팅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FOMC 이후. FOMC 예. 아. FOMC 때 얼만큼 많이 여태까지 많이 매파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의 조금 연준 입장에서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물론. 인플레에 대한 목표는 있겠지만 그렇죠 인플레가 예. 좀 잡히면 오히려 좋고 예, 그런데 그렇죠. 뭐 보니까 이 연준이 올해 4번 올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반영을 한 상태고 네, 물론 당연히 이번 1월에도 저희가 금리 올려서 어떻게든 물가 잡겠습니다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예상 못하는 투자자들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먼저 빠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 FOMC가 끝나고 나면 3월에 올리겠구나 정도가 확연하게 뭐랄까요? 뭐 기정사실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주식과 어떠한 자산별로는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렇게 전망하시는 속에서 저를 포함해 시청자분들까지 다 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앱을 그냥 끄고 당분간 시장을 그냥 보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교체 매매 뭐 어떤 종목들을 다른 네. 걸 사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정말 전략이 제일 답이 안 선된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광수 매니저님.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삭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여기서 뭐 앵커님의 뭐 앵커님도 약간의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블리시하게 좀 많이 조금씩 바뀌시고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예전보다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보다 컨센서스 빨리 좀 합의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만약 한다, 현금 확보한다. 최저점에서 손절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리는 바가 있고요. 이미 반영됐고 지금 월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려운 건 QT입니다. QT. QT가 가장 두려운 존재고 왜냐하면 없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QT를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QT에 대한 스케줄도표가 1월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3월에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그나마 조금씩 완화된 제스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뭐 이대로 뭐 쭉 해서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3,100, 3,200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졌던 폭에서는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기회를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해야지 지금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은 관망 현금 확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디컬 센터님이 댓글 올려주셨어요 지금 전 내일 반대 매매 베팅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반대 매매 때? 예 그래서 반대 매매 뭐 잡는 전략 체리피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수가 내지는 종목이 많이 빠지다 보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파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마진콜 당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인데 그거는 그만큼 주가가 상당폭 빠졌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소위 말해서 물량이 다 털렸다라는 얘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시장은 그때가 좀 바닥을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메디컬 센터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긴 하죠.
야, 남의 아픔이 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반복돼 왔었던 어떤 시장의 생리였다라는 것도 저도 조금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이 신매니저님하고 저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 분위기 좋았을 때 시장 뭐 네. 하락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여기서 위기가 나오는 즉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하방 베팅의 실익이 있을까? 물론 반대매매를 당할 만큼의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현금을 조금 확보해야 하는 게 낫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특히 소위 말해서 우량주나 대형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실익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얘기. 그리고 되려 만약에 지수 기준으로 내지는 원화의 기준으로 1,210원에서 2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공식적으로 자료를 써서 이제는 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전환이 되지 않겠냐.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 이른 것 같긴 하고 지금 수준에서도 연준의 스탠스나 중국의 어떤 소비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3월에 나오는 중국의 소매 판매는 더 악화된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 되려 시장은 그 위기, 그 가격을 1, 2월에 반영하고 올라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정리해 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오늘 투자 식스팩 몸도 만들어야 되는데 월요일인데 너무 이제 검은 월요일이고 네. 너무 이제 장난스럽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리고 이럴 때 운동하면 다칩니다. 내일부터는 네. 다시 운동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운동도 하고 이왕 2,800까지 하락한 상황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아이디어를 봐야 될지 내일부터 저희 또 텐션 올려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 진단을 통해서 바라본 이제 우리 시장이었고요. WS 리프레시였습니다. 저희는 두 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